대한민국이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이 천만이 당뇨 시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성인 7명 중에 한 명은 이미 당뇨에 걸렸거나 혹은 뭐 당뇨 예비군. 그리고 이대로 쭉 가다 보면은 2030년에는 2명 중에 한 명이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한국에 지금 뭐 당뇨 대란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과 50년 전만해도 이 당뇨가 거의 흔치 않은 질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50년 네. 전이면은 당뇨병은 희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많이 오는 병이 아니니까. 네. 근데 50년 동안 우리 한국의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증가해서 자료 그림을 보시면은 나올 건데요. 보면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실제 임상 상태 우리 같이 환자 보는 사람 보면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당뇨병을 참 볼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고 네.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영양 상태가 아주 좋아지니까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자료를 보니까 뭐 1.5%에서 14.4%까지 그래프가 그렇죠. 정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50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희귀병인 당뇨병이 이 국민 질환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예방법과 맞춤 치료법 자세하게 살펴드리고요. 오늘 강의 주제 당뇨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봉 교수님께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저희는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뇨병이 인슐린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이제 조금씩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당뇨병이다 하면 어떤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환자분들이 병을 원인을 잘 알아야 헤매지 않고 잘 할 텐데 네. 아마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 하나가 다른 나무 아주 그리고 황화 현상인데요. 네. 아주 좋은데 저 아카시아 나무는 그 나무 전체가 아주 노랗게 벌써 황화돼서 노랗게 물들었다고요. 당은 이걸 이제 수목에서는 황화 현상이라 그러는데 네. 저건 영양 부족입니다. 뿌리로부터 영양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 나무가 연료 부족 때문에 네. 황화 현상이죠. 그런 것이 사람한테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왜 당뇨 원인이 뭔지 잘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양분을 우리 몸에서 잘 이용하게 하는 것은 음식만 먹는 것뿐만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네. 동화호르몬이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동화호르몬은 췌장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한번 췌장 혐의관 사진을 보면요. 정상인의 경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 맞는 세포가 잘 모여서 섬처럼 잘 이루고 있어요. 거기서 건강 인슐린을 필요할 적에 쫙쫙 쏴주는데 네. 당뇨병 환자의 췌장 현미경 사진 보면 저렇게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에서 초기 때 유일한 차이는 바로 저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게 큰 기능인데 그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당뇨병은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저것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그래서 당뇨병 상태가 되고 이런 합병증 오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초기에는 당뇨병 환자의 췌장의 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에는 영양분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영양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당뇨병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환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내가 좀 당뇨병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원래 잘 되어 있으니까 좀 췌장에서 인슐린이 좀 부족하더라도. 금방 몸이 망가져나 심하게 결핍 현상, 굉장히 나빠지진 않죠. 그래서 네. 인슐린 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물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다녀 소변으로 포장이 나가면서 물을 끓고 나니까 소변량이 증가하고 네. 또 소변으로 포장이 빠져나가 포장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데 그 음식이 들어오는데 많이 나가게 되니까 사용 안 하게 되니까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다시 가게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네. 그러므로써 우리 몸의 체중의 감소가 오는 거죠. 영양분을 못 만들어내니까 뭐 영양분은 우리가 영양분이 영양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 네.
포도당에 그 당 우리가 먹는 것은 포도당에서 우리의 힘으로 받게 되는 건데 인식 부족하니까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잦은 피로감이 없고 굉장히 피로감이 올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몸 자신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영양 실조 때문에 그래서 눈에 있는 망막이 망가지면 망막증이 파괴 망막증이 와서 파괴되니까 당뇨병성 망막증이 오게 되고 또 당뇨병 신경도 망가지니까 아프고 쑤시가면서 당뇨병성 신경이 파괴된 신경병증이 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초기에는 뭐 이렇게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다식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체중이 감소하는 그렇죠. 이런 이제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뭐 피로하기도 하고 예, 이제 예.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혈당 검사를 통해서 내가 당뇨병인지 아닌지 좀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 당뇨병 기준 이제 정상에는 200 이상은 잘 넘지를 않죠. 그래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혈당치를 왔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뇨병인데 그 크라이테리아 그 저 뭐부터 그러냐면 공복 혈당치가 126 이상이 되면은 네. 아 이게 당뇨병의 가능성이 많고 당뇨병이라고 이제 진단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식사를 먹고 식후 한 시간에는 180 이하가 되는 게 정상인데 네. 당뇨병 환자에서는 200 이상. 밀리그램 퍼센트 이상, 식후 2시간도 200 이상 이렇게 되면은 당뇨병으로 진단될 수 있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네. 네. 교수님 여기에서 이제 공복과 식후 1시간, 2시간 혈당이 나와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더라도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되나요? 아니면 세 가지 다 해당이 되어야 되나요? 그 공복이 120 이상이고 식후 2시간이 200 이상 두 개 합치되면은 확실히 당뇨병이라 그러고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은 이제 당뇨병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